3방이면 됩니다. 정확한 3방. 샷건 4개예요. 포샷건. 네, 이거는 진짜 확실하게 정리. 한 발도 저항하지 못한 거 아닌가요? 진지가 아직 2일차에 남아 있고요. 히카리 선수 리드샷 한 대 맞았습니다. 살짝 위험한 거니까. 비절. 오토바이가 위험하긴 해요. 네, 어제도 이런 사고가 있었죠. 네. 자, 그런데 EJ샷이 매섭습니다. 오른쪽으로 튀네요. 자나와 e스포츠가 한번 슬쩍 제타 디비전의 뒤를 한번 잡나요? 자, 제타 디비전이 오는 쪽에 그리핀이 먼저 입성을 했습니다. 자, 멘털이 이동하는데 렉스와 만날 수 있겠습니다. 위험한데요. 멘털 너무 위험한데요? 그래서 원을 잡아내려고. 멘털을 끈 사고가 났습니다. 자, 이러면은 동수가 맞춰진 거죠. 인원이 같은 수가 됐고, 이거 라스칼제스터 입장에서 한번 심각하게 한번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저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간다면 EJ가 있는 곳으로 찔러 들어가는 건데. 자, 디락스 기절입니다. 기호의 소류탄. T1도 젠지를 막고 나서 들어갈 생각이지 그 전까지 비켜줄 생각이 없어요. 네, 이쪽에서 싸움이 끝나기 전에 이제 GX가 처벌이로 올라오게 되면 이 두 팀 다 전멸인 것 같은데요. 네, 에스터와 피오가 기절했고요. 네, GX 눈치 보고 있어요. 올라올 타이밍 보고 있습니다. 자, 아수랄 수류탄에 케일이 높긴 했지만 이노닉스도 기절입니다. GX 옵니다. 눈치 싸움 치열했지만 이거 아수라가 전난 기절시켰고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데요. 이거 수류탄 뿌리고 가나요? 섬광 던지면서 마무리 지르고 아수라를 잡아냈습니다. 네,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덜크를 살릴 수 없고요. 아, 그마저도 록슬록이 환희다를 눕혔습니다. 위쪽에서 아우라 e스포츠도 두 명의 인원을 빼서 아래쪽으로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 T1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죠. 한 채의 조그마한 집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ATA 섀도 몸을 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라이딩 수류탄! ATA! ATA도 한 번 더? 기가 막힌데요? 자, 여기 기절은 좀 좋지 않아요? 자, 근데 체력이 끝났어요, 많이 갔습니다. 고니 하나요? 회복이 안 돼요. 막대까지. 자, 그리고 여기 도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라서 그렇죠. 수류탄! 각과 위키 대수류탄! 진짜 고각인데요? 네. 끝났어요. 고각의 킬각 완벽하게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주도권이라는 건 아예 가져갈 수가 없죠. 저는 ATA가 일단 무조건 빨리 GX 쪽을 밀어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속도전인 것 같아요, 지금은. 자, 그래서 오히려 EMTEC 쪽으로 붙여주나요? 그 기분 나쁜 구도를 스스로가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못 밀면 답이 없다는 거죠. 어쨌든 EMTEC도 아프리카 프릭스만 잘 정리를 하게 된다면 할 만할 텐데요. 섀도우 기절입니다. M24. 자, 이렇게 저지대 쪽에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구도가 유지된다면 리뉴얼 게이밍 치킨 가져갈 수 있는 확률도 올라가요. 네. 근데 GEX가 너무 손쉽게 제타의 한 축을 밀어냈거든요. 그렇죠. 자인을 유지하면서. 자, 그리고 ATA도 확실히 치킨 안에서 계속 외곽 쪽을 잠그고 있다 보니까 자, 인서클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EMTEC이 ATA 쪽으로 붙여줍니다. 그래서 먼저 턱 밑에 붙이고 정리하려고 하는 건데, 자, 이거 제프로카 기절당하면 안 돼요. 잘 흔들어줬어요, 제프로카가. 붙여주고 있습니다, ATA. 스페로드 기절. 이번에도 ATA가 교전은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실속을 못 챙기는 경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이거 승부를 결정되는 중요한 한 방이었는데 EMTEC이 오히려 거리 되죠? 네. 자, 제프로카. 제프로카의 수류탄 될 것 같은데요? 날아갑니다! 와, 발 밑에! 근데 다시 기절! 3위까지 기절이에요! 중간에 허리까지 잘랐어요. 이거 완전히 그냥 리뉴얼 날아갔는데요? 네. 자, EMTEC이 이거 치킨 완벽하게 가져가나요? 자, GX가 차량으로 붙여요. GX가 아우라 e스포츠를 정리하려고 붙였는데! 야, 기현! 와, M24. 와, 기현! 프리디에요, 프리디에! 와하! 기가 막히게 쏘네요. 기현! 예, 제타 디비전의 킬로그가 없이 여기 앞까지 붙이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시원합니다! 속도 되죠, 속도 붙입니다. 너희 회복하고 있을 거지? 그럼 우리 제타 디비전 치러 간다. 와, 정확한 판단 보세요. 안으로 수류탄 들어오죠? 완벽한 포탑이에요. 네. 자, 뒤쪽으로 나가서 지금 방비했기 때문에 기절로그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이미 코앞까지 왔어요. 네. 스톰엑스! 20킬 갈 수 있는데요! 20킬! 언스타퍼블! 제프로카. 제프로카! 어제 이노닉스에게 헤드 좀 강하게 당했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겨울에! EMTEC 스톰엑스!